광장을 바라보나 조그마한 내가.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73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재성 씨의 노래 중에서 기타 하나 동전 한 입이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은 리듬도 굉장히 신나는 컨트리 리듬이고 특히 곡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기타 애드립이 컨트리 리듬의 맛을 더욱더 살려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통기타 리듬과 그리고 이 곡 사이사이에 나오는 베이스런이 있습니다. 베이스런만 살짝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자, 코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곡은 코드 4개짜리 곡입니다. C코드, 그리고 C7, 그리고 F코드와 G7 이렇게 해서 노래가 끝이 나는데 곡 후반부에 D키로 전조가 됩니다. 그래서 D, 그리고 D7, 그리고 G코드, 그리고 A7까지 네, 이 곡에 나오는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의 리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컨트리 리듬으로 연주를 할 텐데요. 리듬 패턴 보시면 궁따라 궁따 궁따라 궁따 이렇게 됩니다. C코드 잡고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주에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음 붙이는 걸 얼터드 베이스로 만약에 C코드다 그러면 5단 6단 그리고 F코드 같은 경우는 6단 5단 그리고 G7은 원래는 6단 4 G7에서는 6이 베이스 4번 줄이 서브 베이스 6단 4단 해야 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5단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C코드 잡고 얼터드 베이스로 같이 해볼게요. 시작. 5단 6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보시면 악보 첫 번째 줄은 이 곡의 전주 부분인데 전통적인 컨트리 음악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이올린으로 짠짠짠 따란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따가 기타 리듬 스트로크와 함께 멜로디를 연주하는 방식으로 배워보도록 하고 우선은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마디 C코드부터 들꽃처럼 왔다가 바람결 흘러서 석양을 바라보누나 G7 다음에 C라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무시하고 아홉 번째 마디 바람처럼 왔다가 계속 리듬 스트로크로만 먼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시작. 들꽃처럼 왔다가 흘러서 석양을 보누나 사라질 조그마한 인생아.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 곡의 연주는 계속 이렇게 궁따라 궁따 요 리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주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양념이 살짝 추가되면 곡이 훨씬 더 재밌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다섯 번째 마디로 와보시면 맨 마지막 G7에 맨 마지막에 C라 라고 돼 있죠. 요게 베이스런입니다. 타바악보는 안 그려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개방현 쪽에 도레미 정도는 아시니까 그래서 C는 5번 줄 2프렛 라는 5번 줄 개방현 그리고 나서 아래 아홉 번째 마디 G7 솔로 네 C라 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마디 G7에서는 세 박자를 치고 궁따라 궁따 궁따라 시라 그리고 나서 아홉 번째 마디 솔 이렇게 넘어갑니다. 맨 마지막 G7부터 아랫줄 G7까지 연결해서 같이 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마디 맨 마지막 C 코드에 도솔라시.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 5번 줄 3프렛, 솔 6번 줄 3프렛, 그다음에 라 5번 줄 개방연, C는 5번 줄 2프렛. 그리고 나서 아랫줄 13번째 마디 C 코드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요거는 리듬 스트로크는 두 박자만 치고 이렇게 됩니다. C 코드 치고 아랫줄 C 코드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마디부터 같이 연습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얼터드 베이스를 살짝 넣어서 C 코드 5단 6단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주하시면서 요 정도쯤이 5번 줄, 요 정도쯤이 6번 줄 대충 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바람결에 석양을 바라 보느나 조그마한 내가 자 여기까지 와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터드 베이스에 너무 신경 쓰지 않더라도 손을 대충 약간 낮은 부분, 약간 높은 부분 이렇게만 하셔도 대체로 얼터드 베이스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13번째 마디 맨 마지막 G7에서도 C라 한 다음에 아랫줄 17번째 마디 G7 솔 이렇게 넘어가죠. 그리고 맨 마지막 마디 C코드 부분에서는 가슴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나서 C7에서는 궁 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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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랫줄 21마디 F로 넘어갑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17번째 마디부터 아랫줄까지 연결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처럼 소다 나누세 승으로 없어라 기타 동전 기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C코드에서 도 솔라시 친 다음에 도돌이표 타고 다시 맨 앞으로 가서 다섯 번째 마디 이제 밤이 끝나면 네, 이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25마디까지 쭉 똑같이 연주를 하고 29마디 부분은 잠시 후에 배울 전주 부분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똑같은데 맨 마지막 C코드 다음에 D코드 들어가는 부분만 달라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연습을 할 거고 아랫줄 33마디 내려오면 이제 D키로 바뀌는 겁니다. 너의 손에 내 손에 그래서 D코드에서는 얼터드 베이스가 4단 5단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A7 코드에 보시면 5단 6단 5단 친 다음에 도시 나와 있죠. 여기서는 D키이기 때문에 도의 샵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줄 4프렛 도샵 그 다음에 C 그리고 나서 아랫줄 37마디 A7에서 다시 라로 이렇게 됩니다. 33마디 D코드부터 아랫줄 A7 들어가는 부분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너의 손에 내 손 건네던 손 한 번 우리는 외롭지 않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마디 우린 마주보고 있네 D코드에도 뒷부분에 베이스는 들어가 있죠. D 두 박자 치고 치고 나서 레 라, 시, 도샵. 네. 한 다음에 아랫줄 D 코드로 들어갑니다. 요 부분까지만 짧게 연습해 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37마디 있는 줄 세 번째 마디 우린 마주보고 있네. 예, 여기는 A7이죠. 우린. 여기서부터 아랫줄 D 코드까지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있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41마디 있는 줄 맨 마지막 A7에서도 세 박자 치고, 그리고 나서 도시, 그리고 나서 45마디 A7. 네, 이렇게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마디 D 코드에서, 네, 이 부분은 아까 C키에서 연습했던 거랑 전체적으로 다 같습니다. 자, 리듬 스트로크 연습은 이 정도 하고요. 이번에는 이 곡의 전주 부분 리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보 보시면 5선 악보와 아래 타브 악보에 나와 있는 멜로디가 서로 다르죠. 5선 악보에 나와 있는 주된 멜로디를 아래 타브 악보에서 코드와 함께 어떻게 연주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서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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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란, 딴 하는 부분에서 타브 악보에 보시면 1번 줄 개방연 미를 치고, 그 아래 보시면 짝대기가 걸려 있는데 리듬 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코드 잡고 치면 1번 줄 미가 소리 난다라는 겁니다. 전주 부분에서는 C코드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딴, 딴, 그 다음에 딴다란따 민미레도 할 때 이렇게, 네, 레를 이걸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마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네, 요거 2번 줄 3프렛 칠 때 그냥 C코드 같이 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디 F코드 부분 보시면 여기는 라, 도, 파 요 멜로디인데 F에서 그냥 단, 단. 네, 정확하게 구별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처음 3번 줄 2프렛 라 칠 때는 3번 줄 정도까지만 전부 라, 도, 파. 네, 범위를 3번 줄, 2번 줄, 1번 줄 이렇게 넓혀가면서 친다 생각하시면 되고, 라, 도, 파 이렇게 됩니다. F코드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나서 C코드 부분 다시 C코드 이렇게 잡고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 다음 G7 부분에서는 G를 이렇게 잡습니다.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프렛 잡고 1번 줄은 안 치게 새끼손가락이 1번 줄을 이렇게 뮤트하게 만들으세요. 그래서 G7 부분 이렇게 됩니다. 네, 손가락 뗐을 때도 되도록이면 오른손 이렇게 살짝 올려서 1번 줄이 뮤트 되게 G7 같이 볼게요. 시작. 이렇게 되고 맨 마지막 C코드는 단다라 단단 이렇게 됩니다. 맨 마지막 C코드 같이 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입니다. 자, 그럼 전주 부분 저와 함께 같이 연주하고 노래 시작 부분까지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29마디 간주 부분인데 앞부분은 다 똑같고 맨 마지막 마디 C코드 두 박자 치고 D코드로 가면서 키가 여기서부터 바뀝니다. C코드 부분 그리고 D코드 부분 그냥 이렇게만 연주하시면 돼요. 29마디 C코드부터 아랫줄 D키 노래 들어가는 부분까지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재성 씨의 노래 기타 하나 동전 한 입이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왠지 노래 가사 내용을 보시면 너무 가난한데 너무 행복하게 살자라는 내용 같아서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느낌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옛날에도 안 맞았을 거예요. 오늘 연습한 것처럼 곡 시작 부분에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만 연주하셔도 되고 아니면 얼터드 베이스 이렇게 베이스까지 넣어가면서 연주를 하면 더 멋있게 될것 같고 아니면 이제 전주 부분까지 이렇게 전주 부분까지 같이 연주를 하면 훨씬 더 재밌게 연주가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는 곡이니까 잘 연습하셔서 재밌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